어디가 돌산이었나 봐요. 현장 들어갈 때는 현장을 잘 보고 가야 돼요. 잘못하면 빠지거든요. 현장은 빠지는 것도 많고, 이렇게 현장이 좀 험해요. 보시면 아시다시피. 조심조심히 들어갑니다. 파일은 절대 저 삼각형 쐐기라고 그래요. 쐐기를 박아놓고 절대 근처까지 가면 안 됩니다. 박아놓고 무조건 도망가내야 됩니다. 부른다고 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.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. 불러서 떨어져서 깨지면 내 잘못이든 누구 잘못이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.
안녕하세요. 하나 저기 내려놨어요. 자, 끝났습니다. 여기를 지금 올라가려면 저 차도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잘못하면 차 섭니다. 파일 하차하는 건 참 어렵진 않아요. 어렵진 않은데 이게 솔직히 좀 동그랗게 생긴 거다 보니까 좀 쐐기, 아까 그 쐐기 있죠? 그 쐐기를 안 되면 떨어집니다. 떨어지는데 이걸 솔직한 말로 떨어진다고 제가 다가가도 할 거 없습니다. 떨어지면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. 네? 돈 몇 푼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. 큰일 나는 겁니다. 큰일 나.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고 나서 다치신 분들,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. 무조건 이 일은 굴르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. 그리고 절대 하차하는데, 하차하고 있는데 반대편 뒤쪽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일은. 그러니까 무조건 장비 기사님과 눈을 마주치고 잘 이렇게 또 이 아이 컨택을 잘 해야 이게 하차가 쉽게 되는 겁니다. 와, 여기서 이랬으면 어떡해. 이렇게 저는 또 한 탕을 마무리했습니다. 대신에 이 컨테이너와 다르게 이 평판은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 현장 상황을 솔직히 잘 알아봐야 되고 저도 여기저기서 전화해서 형님들 또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여기 현장은 어떻습니까? 라고 다 확인을 받고 그러고서 들어온 거예요. 이 현장이란 데는 진짜 잘못하면 차가 빠져버려요. 빠져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. 장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아무튼가 지금 일단 저는 요 세륜 이 바퀴를 닦고 나가야 되겠죠. 나갈 때 바퀴를 닦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런 데를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세륜기를 타야 돼요. 세륜기를 타야 되는데 이게 앞에 잘 파야 돼요. 잘 보고 잘 들어가야. 이렇게 현장에 오는 차들은 이렇게 세륜기를 타야 됩니다. 이 세륜기가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.
이렇듯 저는 이렇게 철근과 파일을 주 업무화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토요일 오후 1시 42분인데요. 자, 이제 주차장으로 가면 일이 끝납니다. 오늘 이제 오후서부터 내일까지 쉬고 월요일날 또 일을 나오면 됩니다. 자, 아무튼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